안녕하세요. 이지트립입니다. 오늘도 20, 30대 딸과 엄마가 가보면 좋을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당이라는 곳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양갱으로 아주 유명해요. 카페 인테리어도 편안하고 감성적이라 모녀 데이트로 추천합니다. 적당은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와 2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더존 을지로타워 정문에 턱이 없어서 이곳으로 들어가 후문 쪽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후문 쪽으로 오면 카페 적당 입구가 보입니다. 카페 외관부터 감성 카페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 카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지만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의 내부가 보여요. 원목 소재의 테이블과 대나무와 돌로 카페가 꾸며져 있어서 그런지 내부가 엄청 차분하고 동양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하고 카페를 조금 더 구경했어요. 카페 인테리어가 자연 느낌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양갱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카페 적당은 팥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라고 해요. 카페 한쪽 공간에 그릇과 컵이 진열되어 있어서 봤는데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도자기 제품들이어서 그런지 깔끔하고 예뻐서 여러 개 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디저트가 담겨진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모나카와 우롱차 그리고 밤양갱을 주문했어요. 밤양갱 안에 밤이 엄청 크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양갱이 많이 달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모나카는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으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이스크림과 팥의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한 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우롱차 추천드립니다. 디저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적당이라는 카페를 소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좋으셨다면 이번 주말 우리 딸한테 같이 카페 데이트하자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